문 열어, 빨리 가자. 문 열어. 얼른 문 열어, 복실이. 문 열어. 응? 이거 문 열어야지. 이거 문, 문. 문 열어. 얼른 문 열어. 그렇지. 이 문 열어. 이거, 이거, 여기, 여기. 문 열어. 이 문 열어라고. 자, 문 열어. 이놈 새끼. 자, 기다려, 복실이. 천천히. 기다려. 복실이 일로 와. 기다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가 넣네, 내가 넣어서. 복실아, 기다려. 복실아, 복실이 일로 와, 기다려. 야, 복실이. 복실이 일로와! 복실이! 이놈 새끼 그냥. 아니 복실이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 딱 그래? 봐도 숨어있지. 복실이가 알려줬지 당연히. 자, 칸 타타 누가 줬어? 당신을 까, 위해서 내가 하나 샀지. 까주세요, 까주세요. 아, 진짜 복실이를 맛있지? 먼저 주고 있어 그냥. 맛있지. 아, 아이고 좋아가지고 난리 났네. 응, 응. 이거 끌 차를 끌고 가야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복실이 일로 와, 복실이 일로 와. 자, 이거 올려줄까요? 여기 감싸 봐.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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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오메. 오늘 이거 몇 한, 여, 이거 한 3kg 정도 되겠는데? 3kg 되겠나? 조금 모자랄까? 오, 조금 작은 것도 있다. 복실아. 오늘, 어, 여여. 오늘 민어 잡았다, 야? 호호, 전어가 꿈뻑꿈뻑꿈뻑 한다. 복실아, 그 전어 주소가 올려. 어, 복실이. 그 전어 주소가 올려. 아이, 뭐야. 우와, 오늘 갈치도 있다. 다 됐어요? 예? 또 뭐 있어요? 문어? 어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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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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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복실이 아, 어디 갈라고? 아파 죽겠다 한다. 한 저 우럭이. 어? 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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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에 깔렸어. 창문 잠갔어요? 가보쇼.
잠겼네. 갑시다. 복실이 빨리 가서 문 열어야지. 아, 복실이 문 열어. 빨리 가, 복실이. 빨리 앞으로. 빨리 가, 문 열어. 가자. 요 놈은 항상 나를 지키려고 항상 나를 쳐다봐. 빨리, 빨리 문 열자. 빨리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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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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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그렇지. 빨리 가. 얘는 자꾸 내 옆에 있어, 내 옆에. 이렇게 봐. 내 옆에 와서 이렇게 그 해. 복실이 빨리 가, 문 열어. 복실이 빨리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빨리 가, 문 열다, 문 열어. 빨리. 옳지. 오, 잘한다, 복실이. 한 번 더. 한 번 더. 아이, 한 번 더. 한 번 더. 문 열어, 빨리 문 열어. 빨리 문 열어, 가자. 얼른. 오, 잘한다, 복실이. 빨리 해. 문 열어. 잘했다. 어, 복실이 잘했어. 일로 와. 한번 만져줄게. 어, 잘했어. 자. 복실이, 106시 문 열려네, 이제. 어? 야, 아차. 106시 문 잘 열어. 하하. 근데 문 닫을 줄은 몰라. 어이, 어이. 자, 들고 갑시다. 얼마 안 되니까. 가자, 복실이. 방냉이를 먹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삶아갖고 먹읍시다. 너무 딱딱할 건데요? 구워서 먹으면 되지. 자, 아이고, 이거 횟감은 누가 예약했어요? 아니. 그러면 오늘이 토요일인데 어떡하지? 할 수 없이. 하이야, 토요일인데 이 횟감을 어떡한대야. 자, 오늘 잡아온 갈치가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아이고, 딱 열 마리네. 요렇게 손질해가지고 크지는 않아요. 우리 작은 거 크지는 않지만 손질해가 놔뒀다가 먹고, 오늘은 전어 두 마리에다가 참돔 한 마리, 우럭 한 마리를 구워볼게요. 깨끗하게 씻은 고기는 요렇게 해동지로 물기를 좀 닦고. 우럭도 여기까지 이렇게 살짝 물기가 없게. 닦은 다음 칼집을 냅니다. 칼집은 이렇게 비스듬히 넣고 요 안에다가 살살살 소금을 뿌려요. 자, 소금은 너무 굵은 거 말고 요런 거. 소금이 보이실까요? 사이사이 이렇게 조금씩 있습니다. 이렇게. 소금 간 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구워도 좋지만 저는 성질이 급해서 그냥 바로 기름 살짝 두르고, 기름을 아주 많이 넣은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살짝 두르고 볶기시다. 불은 최대한 약한 불로. 어후, 다 꼬부라졌네. 자, 한번 비빕시다. 이야. 어허, 매김지 갑니다. 기름을 많이 안 둘러서, 특히 참돔 같은 경우는 기름기가 적대요. 그래서 기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돔 쪽에 기름을 조금 더 둘렀습니다.
그리고 전어가 기름이 많네. 전어에서 기름이 나왔어서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야, 널널하게 잘 구워졌습니다. 이 색깔 보세요. 전어에는 기름이 자글자글하게 나오고, 참돔. 이 속살 보세요, 속살. 그리고 우럭. 우럭도 보세요, 속살. 그냥 싱싱함이 그대로 보입니다. 맛있겠다. 그리고 갈치는 용기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비닐을 이렇게 한 층씩 깔고 한 층 한 층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아서 냉동에 이어서 여기 이제 살짝 굳으면 그때는 이제 비닐로 여러 겹을 해서 최대한 공기랑 접촉이 적게 합니다. 그래야 이 생선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비닐 하나만 달랑 해가 넣으면 수분이 적어져서 맛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은 냉동에 이어서 여기 딱 굳으면 모양이 잡힌 다음에 비닐 안에다가 차곡차곡 넣어가지고 냉동 보관할 겁니다. 요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3kg 정도 되는 민어의 간. 그리고 요거는 민어 알. 그리고 요것도 간이구나. 그리고 요거는 민어의 위. 위를 이렇게 싹 씻어서 깨끗하게 이렇게 닦았다 합니다. 깨끗하게 안에 요거 위 안에가 더러운 거 있잖아요.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된장국에다가 된장국 어제 끓인 된장국에다가 넣고 먹을 겁니다. 짠. 라리랑 어부님은 고기 손질하고 어부각시는 밥하고 손질 다 했습니까? 손질 다 한 생선 하나 이렇게 보여주세요. 민어 큰 거 하나 탁 들고 좀 보여주세요. 뭐 준다고요? 민어 큰 거 하나 보여주세요. 민어? 민어. 민어? 아, 그건 우럭이잖아. 오, 3kg짜리? 깨끗하게 손질해가 다 씻고 지금 이제 냉장고에다 갖다 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습니다. 항상 신선도를 위해서 먼저 오자마자 살아있을 때에 빨리빨리 손질을 해서 냉장고에 들어가야 합니다. 깔끔하게 손질한 오늘 잡은 생선들. 우와, 여기 또 이거 부레가 이렇게 크잖아요. 하하, 요것도 이제 다 챙겨가 놔야지. 요거를 손질해서 냉장고에 들어갑니다. 자, 아이쿠. 최대한 빨리 냉장고에 넣고. 자. 우리 신랑은 밥 먹기 전에 젓가락이 먼저 가는 게 아니고 빨리 의식을 치르시오. 빨리 드세요 얼른. 미안합니다. 사진 찍느라고 항상 이렇게 먼저 기다려주고. 빨리 드세요. 한번 요 참돔 한번 드셔보세요. 그 맛난 것을 내가 먹으면 사람들이 다들 환장하지. 오늘 방금 잡아온 참돔. 당신도 먹소. 어짜요 맛이? 맛있네. 진짜 맛있다.
맛 없으면 간첩이지. 와, 진짜 맛있네. 우부각신의 집밥입니다. 너도 잘 구웠죠? 안 흔틀어지게. 자, 우럭이랑 전어도 한번 천천히 드시면서 요렇게 무공해 집밥. 그리고 여기 그 뭐지? 민어의 내장, 알. 알. 그리고 뭔지 그 위. 그리고 간 다 있어요? 그거는 간. 맛있겠다. 한번 드셔봐요. 먼저 드셔봐요. 맞아요. 맛있네. 고소하다. 아, 맛있네. 자, 오늘은 2019년 8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맛난 집밥을 맛나게 드십시다. 오늘 잡은 횟감을 이렇게 껍질까지 다 벗겨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해가 보냅니다. 민어는 몸에 이렇게 뼈가 좀 있어도 뼈 자체가 부드러우니까. 싱싱하다. 요것이 3.3kg 민어입니다. 자, 요렇게 포장한 다음에 요거를 또 비닐로 여러 번 딱 싸서 이제 포장할 겁니다. 됐어요.